인도네시아 대선이 끝났지만 조코위 체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계자의 당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프라보어 후보는 2014년,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의 아들을 러닝메이트로 삼고 후계를 자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 때문에 사실상 조코위 왕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까지 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프라보어 후보는 60%대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실제 개표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아니스 바스웨단 간자르 프라노어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개표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인기가 높으므로 대부분 정책이 현 기조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의 수출 금지를 하는 등 자원무기화를 추진했습니다. 새 후보도 이런 기조를 이어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현 인도네시아의 중립적 외교 정책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수도 건설은 프라보어 간자르 후보가 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프라보어 후보는 전반적으로 조코위 체제 정책들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아니스 간자르 후보가 당선되면 일부 변화가 예상되지만 득표율이 난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주요 협력국이 됐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도 중요할 것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